좋은 아침이에요. 네? 집으로 가겠습니다. 드디어. 좋은 아침이에요. 저는 아침으로 이렇게 베이글에 계란후라이랑 겨자, 스리라차 소스 하고 커피하고 먹고서 원래는 아침 겸 점심 먹고 그 졸업시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코스트코에 휴지랑 손세정제랑 뭐 일회용 장갑 같은 게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일단 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뭐지? 혹시 하이에나라는 드라마 보세요? 저 요즘 그거에 완전 빠졌어요. 너무 재밌어요. 그러면 얘를 틀고 얼른 가봅시다. 휴지랑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그 세정 소독 휴지? 알콜솜 같은 거를 사고 싶었는데 휴지가 아까 한 1시간 전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다 없더라고요. 그 장갑이랑 그냥 일회용 컵 이거는 맨날 쓰기 때문에 그냥 일단 보이길래 사왔습니다. 언제 또 제품이 들어오냐고 아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도 정확한 날짜 모르고 맨날 코스코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오늘 들어왔었으니까 아마 3-4일 정도는 안 들어올 거라고. 그래가지고 화장실 휴지가 거의 다 써가긴 하는데 근데 어차피 저도 한 일주일 뒤에는 한국을 갈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지낼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어쨌건 제일 사고 싶었던 화장실 휴지를 못 사서 그렇지만 다음을 한번 또 노려봅시다. 그럼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. 드디어 졸업 시험 공부를 하려고 앉았습니다. 이게 제가 찾은 자료들인데요. 이거 말고도 한 네다섯 개 정도 더 있어요, 자료가. 제가 읽어야 될 자료가. 근데 지금 양이 제가 또 아날로그라 한 반 아날로그라 중요한 것들 좀 많이 자세히 읽어봐야 될 것들을 일단 종이로 뽑았습니다.
연필을 쥐고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읽어야 또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도 이렇게 나머지 자료들을 뽑아놨어요. 이거는 제 간식. 친구가 그 토스트를 버터랑 소금이랑 해서 구워보라고 했는데 처음 해봤는데 좀 약간 비주얼은 좀 그냥 그런데 돈가스 같기도 하고 근데 맛있어요. 커피랑 같이 아까 아침에 내렸던 커피랑 같이 마시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오늘 안에 다 읽을 순 없겠죠? 그쵸? 한국말로 돼 있어도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. 아, 너무 막막해요. 그래도 이게 시험이 지금 다음 주거든요.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얼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만나요. 1시간 반, 2시간 정도 읽어서 60페이지 중에 38페이지까지 읽었어요. 약간 정리하면서 읽으니까 속도가 안 나가지고 내일도 읽어야 될 또 다른 60장이 저기 있어요. 헛웃음밖에 안 나온다.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을까요? 일단 그래도 지금 20장 정도 남았으니까 자기 전까지 이거는 마무리하고 대충 아이디어 정리 좀 해놓고 자려고 합니다.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제가 제 스스로 좀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. 논문도 이제 60장 읽을 거고 괜찮은데? 그러면 또 만나요. 안녕. 이거